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원래 중요한 동사, 본동사를 도와주는 보조동사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보조동사라서 조동사라고 우리는 붙인다고 했어. 이런 조동사 뒤에 오는 본동사는 항상 무슨 모양으로? 동사 원형 모양으로 쓰면 된다라고 했었죠. 다음 첫 번째 조동사 can은 일단 과거 형태는 뭐가 있더라? could라는 아이가 있었고요. 부정형은 cannot 쓰거나 줄여서 can't라고 쓰면 되는데 주의점 cannot을 이렇게 떨어뜨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되더라. 꼭 붙여 쓰거나 아니면 축약해서 쓰거나. 다음 첫 번째 이 can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랑? 능력과 허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할 수 있다 라고 한 능력의 의미일 때 이 can이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표현 원로 같이 바꿨을 수 있다. be able to 동사 원형 표현으로 같이 바꿨을 수 있다. 이걸 쓰면 조어의 일반 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동사는 조어의 임신과 위치에 따라서 바꿔줘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an이 능력이나 허가의 의미를 가지고 된다면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좋다, 또는 의문문이었다면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쓰게 되어지고요. 같이 허가와 요청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 의미를 가진 동사 뭐가 있더라? may라고 하는 조동사와 같이 바꿔줄 수 있다. 매도 역시 캔과 마찬가지로 허가할 수 있는 동사 표현입니다. 다음 may 보도록 하죠. may의 과거 형태는 might가 있고요. 부정을 하면 may not 하고 쓰면 되겠죠. may도 역시 의미가 허가와 요청이고 이때 뭐와 같이 바꿔줄 수 있다? can과 같이 바꿔줄 수 있다. 뭐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약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 표현이기도 하다. 다음 세 번째 조동사 must가 나와 있죠. must는 꼭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당위성의 의미를 가진 의무의 표현이고 이때 뭘로 같이 바꿔줄 수 있다? have to 동사 원형 표현과 같이 바꿔줄 수 있다. 이때 have to 동사 원형은 일반 동사 표현이기 때문에 역시 아까 be able to 구문처럼 문장의 주어와 인칭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이 해부는 모양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must 주의할 점 must 바로 뒤에 이렇게 not 하고 붙여놓은 것은 일단 추격하면 mustn't라고 추격할 수 있고요. 뜻이 얘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금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 표현이다. must와 must not을 각각으로 따로따로 각각의 조동사인 것처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다음 이렇게 구분한 상태에서 이제 must가 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무의 표현이었는데 이 의무에 대한 부정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은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건지 그런 표현이 뭐가 있다? have to 동사 원형 형태를 부정 형태로 바꿔서 don't have to 부정사 동사 원형 형태로 고치고 이럴 때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의무의 해제 의무에 대한 부정 표현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제 don't have to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don't need to 부정사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need not 동사 원형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때 need는 부정문에서만 쓰는 조동사 need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가 뭐가 나와 있다? 원형 부정사가 나와 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must 동사 원형은 자체로 뭐뭐임에 틀림없다. 의무의 표현을 가지기도 하지만 자체로 뭐뭐에 대한 강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는 조동사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강한 추측, 긍정 추측을 할 때 쓸 수 있는 조동사 표현이다. 나와 있지 않긴 하지만 반대로 cannot 동사 원형도 추가로 쓴다면 뭐뭐일리 라고 하는 강한
명은 일나 독수단지 아니면 줄임말 어떻게 되더라? 먼저라고 줄여서 쓸 수 있죠. 됐어요. 초점 얘들아 못한 사람들 위로 올라갈게. 다음에 미래 will이라는 조동사는 크게 의미가 세 가지가 있죠. 미래, 가까운, 조의 의지나 가까운 예정이나 미래. 일단 두 가지밖에 없네. 뭐 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럴 경우 뭘로 같이 바꿔줄 수 있다? 어? be going to 동사 원형 표현으로 같이 바꿔줄 수 있다. 오케이. 두 번째, 의지 가까운 예정 같은 경우 역시 will을 사용하기로 한다. be going to와 will의 차이점이 be going to는 이미 정해져 있는 예정된 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will 동사 원형은 즉흥적으로 결정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가까운 상황을 나타내 쓰는 게 will 조동사 표현이다. 다음 will의 과거 형태의 would라는 이 조동사가 따로 별도로 혼자 독립해서 과거에 했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 표현이 되기도 한다. 해석하는 방법 문학원 했다. 과거 했던 불규칙적인 습관에 대해서 would 동사 원형과 바꿔 쓸 수 우드 동선 형태로 쓰면 된다. 이럴 때 과거했던 습관을 나타내고 있는 우드 동선 원형은 뭐와 같이 바꿔줄 수 있다? used to 부정사 형태와 같이 바꿔줄 수 있다. 근데 완전 똑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르다 그랬잖아. 과거의 습관 상태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건 used to 동선 원형이고요. 그냥 동작만 나타낼 수 있는 건 우드 동사 원형 표현이 된다는 것. 즉 상태 표현은 이거 가지고는 하지 못한다는 것. 동작 표현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꼭 구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문을 만들어 본다면 원하고 싶다인데 우리가 모이고 있으니까 I would like to 또는 would love to 문을 쓰면 된다는 소리겠죠? use the elevator. 그래서 구문 해석을 하면 나는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까지는 하나의 동사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목적어는 the elevator 붙이면 됩니다. would like to 부정사, would love to 부정사는 want to 부정사와 같은 표현 뭐뭐하고 싶다. 다음 두 번째, 최근 예전에는 외향적인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그랬다는 것은 과거의 이 사람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다가 우드를 쓰면 되는데 과거의 상태 표현이니까 우드를 쓰면 안 되겠죠? 상태에 대한 표현이었던 used to be outgoing. 최근 한때는 과거에는 성격이 외향적이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 안 그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 used to 부정사는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않는 과거에는 그랬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는 동사 표현이다. 이런 표현일 때는 여기 이 자리를 우드 동사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음 3번. 너는 엄마가 돌아오지? 돌아오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 정리하자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엄마가 돌아오시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겠지. 만약에 돌아오시기 전에 정리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 안 좋은 일이 생기죠. 혼란이 생기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결과 뭔가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는 게 예측이 가능할 때 그럴 때 조언이나 충고할 때 쓰는 조동사가 뭐라 그랬어? had better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you had better tidy up before your mother comes back.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you had better tidy up까지가 하나의 동사 before부터 마지막까지가 ADM 종속절이 되겠죠. 그 자리에서 your mother 주어 comes back이 동사 ADM 이렇게 끊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너는 반바지를 입지 않는 것이 좋겠어. 여기도 헤드를 줬으니까. 근데 헤드베러 동사 원형은
별 자체를 하나의 조동사로 묶어서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려면 조동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동사가 나오기 전에 부정어 that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you had better 다음에 부정어 that을 먼저 쓰고 put on short pants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You had better not put까지가 동사 표현이고요. 나머지는 목단단어나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다음 너는 여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공모하지 마. 라고 지금 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사항은 금지하고 있는 거니까 무슨 문만 쓰면 되겠어? Must not 동사 원형 써주면 되겠죠? You must not smoke here 라고 쓰시면 됩니다. Smoke 동사는 동사 자체가 담배를 피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목적어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됐어? 초점 끝났니? 질문? 딱히 없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숙제가 리드 테스트, 문제 풀어내기 숙제였죠. 리추얼 테스트. 그 중에서 질문할 거 있어, 얘들아? 질문이니? 리뷰 테스트, 액추얼 테스트에서 질문 있어? 어? 채점하지 못했어? 문제 풀면서 어려웠던 거 있어? 어떤 거 몇 번? 아, 어려운 거 없어요. 헷갈리는 거? 몇 번? 21번. 21번? 얘들아, 21번이래. 아, 네. 아니, 이거 아니야. 21번 아니야? 누구누구와 상담하나
만약 그 학생들이 그들 자신만의 문제를 handle 무슨 뜻? 다루다. 학생들이 만약에 그들 자신만의 문제를 다루거나 처리할 수 없다면 선생님과 뭐 하는 게 좋겠어? 상담하는 게 좋겠어. 내용 자체가 뭐 보니더라? 이런 문제 생기면 상담해. 라고 뭐 해주겠어? 조언이나 충고해주겠죠. 그렇죠? 그럼 조언이나 충고할 때 쓰는 동사가 뭐가 있더라? should. 그리고 그들이 직접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었으니까 능력이 부정으로 나타나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이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컨설트 위드는 누구누구와 상담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핸드 무슨 뜻이었다고 했더라? 무엇을 다루다, 해결하다. 특히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문제가 나와 있으면 특히나 더 어떤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다, 다루다 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비슷한 표현 두 가지만 쓸게 조금 적어놔. deal with.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거니까 뭘 써도 괜찮겠어?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솔브 써도 괜찮죠? 중요한 표현이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하도록 하세요. 엄청 자주 나와요. 선생님, 처음 내용만 줘도 안 되죠? 응. 전체에 같이 관리하는 거라서 눈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다음 27번 보도록 합시다. 대화 중 짝지어진 게 어색한 것, 어울리지 않는 것. 1번, must we finish it before lunch? 우리가 이것을 점심시간 전에 끝마쳐야 할까? 이때 must는 무슨 뜻이야? 해야 되나? 뭐 해야 할까? 라고 하는 의무 표현이겠네. 그랬더니 B가 no, you don't have to.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의무에 대한 부정, 의무에 대한 해제로 don't have to가 나와있네. 어때? 괜찮죠? 해야 하는 것에 반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였으니까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어울리는 거죠, 그러면? 그럼 두 번째, let's swim in this beautiful lake. 이 아름다운 호수에서 우리 같이 수영하자. let's 동사에 나와있지? 그랬더니 B가 you must not swim here. this lake is deep. 이 호수가 깊으니까 너는 이곳에서 수영하면 안 돼, 금지하고 있죠? 수영하자 그랬더니 깊어서 안 돼, 금지하고 있어요. 조화가 참 자연스럽죠? 어울리죠? 다음에 3번, May I watch TV tonight? 제가 오늘 밤에 TV 좀 봐도 괜찮을까요? 이때 May는 무슨 뜻일까? 봐도 돼요? 뭐하고 있어요, 그럼? 허락을 뭐하고 있네? 그랬더니 B가 Yes, 봐도 괜찮아, but you must finish your homework first. 일단 먼저 뭐 해야 돼? 숙제 먼저 끝마쳐야지. 허락이 좋지만 조건이 붙은 것 뿐이죠. 어때? 흐름이 자연스럽죠. 다음에 4번. Would you close the window? Would you reveal you? 하고 물어봐도 되는데 would를 쓰면 어때? 좀 더 공손하게 뭔가를 요청하는 표현.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라고 공손하게 요청하니까 네가 sure, 물론이죠. 닫아드릴게요. 요청에 대해서 긍정으로 답해주고 있죠? 어울리는 대화. 마지막 5번 볼게요. He must be Mary's husband. 이때 must는 무슨 뜻일까? 그렇지,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추측. 그는 메리의 남편임에 분명해. 틀림없어. No, 아니야. He doesn't have to. 그럴 필요가 없어? 추측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으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되죠. 뭐라고 쓰는 게 좋겠니? 어머, 일리 없어. 라는 부정 추측은 뭐가 있더라? What? Must not의 반대. 강한 부정 추측은 아까 무슨 구만 쓴다고 했지? 그럴 리가 없어. Can not. 다음에 뭐를 고쳐야 되더라? He can not be her husband. 고쳐놓으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남자가 그녀의 남편일 리가 없어. 왜? 메리는 뭐 하지 않았으니까?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일 리 없는 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5번이 어울리지 않는 대화가 되겠네요. must 의무 표현일 때와 must not 금지 표현일 때는 각각 반대말이 다르니까 꼭 기억하세요. must가 의무의 뜻일 때는 반대말은 뭐다? don't have to 의무가 해제되어지는 거라고 했지 뭔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놔야 되더라. 1번
긍정, 확신의 의미에게는 부정 표현이 뭐였다고 얘들아? 판단, 분서어요. 혹시 부정적인 확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과 반대 말이 뭐야? 세 번째 주의할 점, must not 동사원인 뜻이 뭐였다고 얘들아? 조정하면 안 되라고는 금지 조동사로 따로 별도의 조동사 표현으로 외우고 있는 게 좋겠다. must는 이 세 가지 가지고 문제가 두루두루 나오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어? 그러면 다른 거 질문 없니? 그러면 새로운 유닛을 들어가 보도록 Bless you. 대명사 파트를 가보도록 할게요. 대명사. 이름이 뭐라고 붙어있지, 얘들아? 대명사인데 앞에 부정대명사라고 붙어있지. 왜 그런 이름이 붙어있을까? 이름을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일단 대명사니까 어떤 명사를 뭐하고 있어? 대신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부터 얘들아. 부정이 붙어있지. 그러면 명사를 대신하고 있긴 한데 대신하고 있는 정체가 어때?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아. 뭔지 모르는 대상을, 막연한 대상을 대신하고 있는 거라서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거라더라. 자, 첫 번째 부정대명사로 오늘 뭘 볼 거냐면 some과 any 볼 거고요. one, another, other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볼게 뭐 one, other, another 이용한 관용적인 표현 세 가지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썸과 애니를 먼저 하자. 썸과 애니는 뜻이 뭡니까? 몇몇이 또는 약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약간 몇몇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썸과 애니라고 하는 부정 대명사였죠. 설명을 쭉 읽어보도록 할게. 썸과 애니는 약간의 또는 몇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말한 대로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한 막연한 대상의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수나 양은 설명해주는 단어가 이렇게 some과 any라고 하는 부정대명사입니다. 또는 부정형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some은 주로 어떤 상황에 쓰는 단어냐면 긍정문과 제안 요청을 나타내고 있는 의문문에 쓰는 단어가 some이고요. 반대로 any는 주로 의문문과 부정문 한 가지 더 추가시켜줘 조건문에 쓰는 단어가 any라고 하는 부정대명사가 되겠어요. some은 any는 공통점은 뒤에 명사가 단수, 복수, 상관없이 붙일 수 있어. 뜻도 공통점이 아니라 몇몇이 또는 약간의 이렇게.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some은 긍정문 평서문에 쓰는 것, 만약에 의문문에 쓰인다면 뭔가 권유하는 문장인데, 뭔가 청유하는 문장인데 그럴 때 쓰는 게 some이라고 하는 단어. 반대로 any는 some과 마찬가지로 뒤에 단수복 한 번 쓸 수 있고 뜻도 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언제 쓰는 거라고 얘들아? 조건, 의문, 그리고 부정문에 쓰는 단어가 any라고 하는 부정 대명사. 중요한 거, 얘가 만약에 긍정문에 평서문에 쓰이고 있으면 이렇게 뜻이 뭐가 돼? 어떤 방법이든 뭐든지 다. 그래서 의미가 뭐가 같아져 얘들아? every와 비슷한 의미가 된다는 거. any가 예외적으로 긍정문에 쓰이면 어떤 어머니든지 라고 의미를 가지면서 뭐가 의미가 붙여진다? every와 비슷한 의미가 된다. 그걸 끄시면 되겠어요. 뭐라고 이니 글씨? 긍정문에 쓰이면 every와 비슷한 의미가 된다는 거. 어떤 미든 뭐? 어떤 뭐뭐이든. 이든. 이든. 어떤 뭐뭐이든지. 아 이든.
종류는 같은데 똑같은 대상은 아닐 때. 그럴 때 쓰는 게 원이라고 하는 부정 대명사. 그리고 또 막연한 일반 일을 나타낼 때 쓸 수 있고요. 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체로 자기의 복수 형태 원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것. I have three pens. 내가 연필이 세 자루가 있는데요. 하나는 black one and two red ones. 똑같은 연필이 아니고 연필이 세 가지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필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펜스와 종류는 같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once라고 받아주고 있다는 것. 이럴 때 지시 대명사에선 앞에 특정한 명사를 나타내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수를 바꿨으면 큰일 난다는 거. Mom bought me a baseball cap. 우리 엄마가 나에게 야구 모자 하나를 사주셨는데 But I lost it in the park. 내가 공원에서 그것을 잃어버렸어. 여기서 이 it은 엄마가 내게 사주신 그 특정한 야구 모자 그것을 잃어버린 거지. 얘들아, 이럴 때 정체가 확실하게 분명히 드러났을 때 그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게 인칭 대명사 it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과 is 차이점이니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음, 어나더는 원과 아더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를 인물로 구워서 일단 뒤에 항상 무슨 명사가 난다? 뒤에 항상 단수 명사가 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해석은 또 다른 하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 대명사 또는 부정 형용사 형태라는 거. Would you like another cup of coffee? 이걸로 봐서 알 수 있는 사실 이미 커피 한 잔 먹었는데 또 다시 한 잔 더 마실래?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뭔가 하나를 말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뭔가 하나를 말을 할 때 그때 쓰는 게 이런 부정 대명사 another라는 것. 다음 other는 그냥 막연하게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이라는 표현이고요. 이거 자체도 역시 자기 자체만의 복수 형태 others를 가지고 있는 부정 대명사 표현이라는 것. 두 개의 사물이 다른 나무 이거는 나중에 도표 가지고 들어가죠. 이게 기본 개념이었고 얘들아 이제 이런 one, other, another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설명해 줄게 얘들아. 사과가 두 가지가 있어. 사과가 몇 개 있다고 얘들아? 두 개. 이 중에 하나는 뭐라고 불러? one. 그럼 몇 개 남았니? 하나. 하나 남아있는 게 정체가 밝혀져 있지? 그럴 때 일단 앞에 뭘 붙여야 돼? 덜을 붙이고 the other. 이게 두 개가 있을 때 또는 두 사람이 있을 때 하나는 one, 나머지 다른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붙을 때. 다음에 이번에 사과가 세 개 있어요. 이 중에 하나는 뭐라고 불러? one. 그럼 몇 개가 남아있니? 두개 남아있죠? 남아있는 게두 개라는 걸 지금 정체가 확정이 드러나있지. 그럼 일단 앞에 올고 저리 가면 거를 붙이고 나머지 다른 것들이니까 the other s i c 됐어 여기까지? 다시 똑같이 세 개야 되나 지금? 이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one.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나. 그렇지. 이럴 때 두 번째 그리는 게 뭐라고 되는 거야? 어나더가 되는 거야? 몇 개가 남아있니? 한 개 남았네? 한 개 남아있는 거 밝혀졌지? 그럼 뭘 붙여야 돼? the other. 이렇게 쓰게 됐어? 다시 이번엔 좀 더 지우게 이거 100개 있어요? 100개야 얘들아. 이 중에 하나는 뭐? 전체는 몇 개? 100개.
됐어요. 그거 붙이면 돼,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왜? 전체가 몇 개인지 몰라. 그럴 땐 절대 거를 붙여놓으면 안 돼. 됐어? 이게 others와 the others의 차이점이야. 이것만 구분하고 있으면 돼, 얘들아. 됐니? 그럼 나머지 C는 뭐야, 얘들아? 수거야. 수거는 어떻게 해야 돼? 수거는 어떻게 해야 돼? 외우는 거야, 얘들아. 뭐라고 나와있니, 첫 번째? What, the other는? 설명했던 거죠?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what? 나머지 다른 하나는 the other. 다음에 셋 중에서 하나는 what? 그 중에 또 다시 하나는 another. 마지막 하나는 뭐라고 불러? the other. 다음에 막연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는 some, 다른 것들은 others.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체가 밝혀져 있다, 밝혀지지 않다? 밝혀져 있지 않다. 됐어? 이걸 지금 설명할 때가 이것들이야, 얘들아. 정관사 더는 항상 전체가 한정되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넘어가시고요. 아쉽다. 이거밖에 못했네요. 진도 그럼 7시에 끝나죠. 아쉽네요. 오늘 진도 하나만 나갈게요. 그럼 너무 숙제가 조금인데 너희? 이거 분하다. 일단 숙제는 제법 좀 문제 풀어오시고요. 워크북에도 역시 21일날 하는 페이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죠. 숙제 한에 적어줄 테니까 이따가 확인하고 만약 사진이 안 찍혀졌으면 꼭 문자해. 카톡해, 알았지? 잠깐만, 일단 집 챙기고 있어, 얘들아. 그리고 아, 잠깐, 데일리 테스트 채찍 누나님 잘 보내주세요. 너희 아까 어디서 왔어? 에이자스님? 네. 챙겨서 잘 준비하고 있어, 얘들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